박사님이십니다. 현대 그린 에너지 대표이시고 농업 전문가신데 신옥주가 직접 초청을 해서 피지에 가가지고 현장을 가서 직접 지도도 하면서 목격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 느낌과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창만입니다. 제가 그 허리가 좀 아픈 관계로 서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신옥주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회사를 여러 루트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방문을 6차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검증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피지에서 저희 회사를 신옥주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한 분야를 26년차 연구개발을 하면서 실제 농업을 컨설팅부터 농축산업을 주식회사 현대그린에너지라는 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초청을 해서 가는데도 상당히 그 긴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대표님 자비를 좀 방문을 해주세요 라고 정말 진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들이 은혜로 교회를 검색을 하게 되고 제가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를 실제 방문을 해서 보니까 저도 기독교 장로교 집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기 전에 피지에 있는 토지를 제가 토지 분석을 먼저 해야 저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표로 해서 피지 현지의 토지 토양을 비행기로 공수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성진과 그 신옥주 목사의 그 신옥주의 동생 직접 가지고 나와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또 들어가기 전에 현지 피지의 기상 조건을 3년치 기상 자료를 제시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메일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현지를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구 분석을 해줄 때는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절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확인하고 현지를 가서 들어가는 날 공항에서 조금 느낌이 좀 의외였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같이 들어가는 분들이 머리를 빡빡을 밀고 가는 분들, 가발을 쓰고 오는 분들, 신옥주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신적인 예우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저와 제 일행이 같이 현장을 도착해서 숙소까지 가는데 실제 숙소를 가봤을 때 상당히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정말 낙원이에요. 피지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저는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부터 생활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아심이 왔던 것은 북한의 오후 담당대라는 그 느낌이 딱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로 고발을 하게 합니다. 서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가는 날 하루 저녁에 쉬고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강의를 요구해서 현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밤 10시까지 요구대로 해줬습니다. 왜? 비행기표와 숙식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하게 피지라는 국가의 농업을 자급자족을 책임진다라고 신옥주는 아주 대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피지라는 나라에 물론 겨울철은 없지만 그 환경 조건은 지금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땅은 다
습지입니다. 일부 건조한 지역에도 비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나무는 우기가 많으니 쭉쭉 잘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가 뭔가 부족해요. 그게 바로 미네랄이거든요. 미량 요소가 부족하니까 지금도 원주민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물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 수입만 갖고도 삽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제가 이런 현황을 하나씩 현지 총괄 책임자를 통해서 이런 현황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첫 번째 놀란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북한의 오후 담당자와 같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게 만들었을까고요. 두 번째는 거기 현지에 가서 사진을 다 기록을 파일을 하나를 제가 일주일 만에 만들 정도로 열심히 현장에 이런 김다니엘이라고 두 번째죠. 아들. 이 친구를 데리고 각 농장을 직접 방문을 그래도 VIP라고 직접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본인은 김다니엘이라 여기 농림부 현황을 봤을 때 농사를 접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강의를 하면서 하니까 아까 앞에서 잠시 얘기해 주셨던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의 남동생이 농장의 책임자예요. 근데 그분만이 블루베리 농사를 해본 게 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농장을 50만 평, 30만 평, 지금 말은 50만 평이라지만 저한테 소개하는 거는 약 2천만 평이 됩니다. 땅 욕심을 내는 거죠. 왜? 나라는 좋고. 그래서 어쨌든 농사 현황이 이런데 첫 예배를, 저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와 제 방문자가 현지에서 예배를 받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순서도 없어요. 신옥주의 생각대로입니다.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준비도 예의를 갖춰서 제 자리를 만들어줬길래 저는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참석을 해서 그 예배 그 순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왜 필요하대요. 그러더니 신옥주가 앞에 나서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귀한 분이 왔으니 저를 위한 예배래요. 그러더니 찬송 그만하라! 하고 군대식으로 딱 한마디 하니까 올스톱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군생활도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랄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몇 명을 불러세우는데 한국에서 전직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좌평신도예요. 그분들을 불러 일어 세워놓고 이제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간 일행은 여성분인데 지금 근처에도 종교에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가 이런 거예요 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날도 불러대면서 막말을 시작하는데 차마 제가 기자님들 앞에서 표현을 못할 만큼입니다. 그래놓고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이 저를 위한 예배니까 오늘만큼은 생략하겠다 하고 바로 앞자리까지 세워놓고요. 손이 가다가 말고 그런 액션을 저렇게 잘 취할 수 있을까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건 성경 뭐 마치 그 탐독을 그냥 막 강요를 하고 자기 의미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딱 놀란 것은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종말이 온다든가 타장마당이라든가 머리깎고 이거는 뭐 정말 한번 불쾌한 정도면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밤 10시까지 해주면서 현장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지금 농사 짓는 현황을 현장 검증을 다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디 콩밭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제가 잡초가 더 많죠. 풀도 하나 뽑을 줄 모르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제가 갔을 때 120명이 됐는데 그 인원들이 가면 무조건 농업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노동력 착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당하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거기 가니까 피지 영부인이 저희가 가는 가서 있는 동안에 옵니다. 한국을 와도 이성진이하고 신옥주가 다 안내를 합니다. 마치 한국 정부와 피지 정부가 무슨 대단한 이런 MOA라도 작성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남들이 보면 다 착각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쌀을 다 자급자족한다는 게 실제 변홍사 증거를 밤에 제가 강의를 해주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직접 포기를 뽑아다가 이렇게 포기를 뽑아다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서 분석을 해줬는데 여기 쌀알이 드는 거는 10%가 안 됩니다. 이게 농업입니까? 그래서 김다니엘이라는 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직원을 잘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직원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 정말 농사를 자신 어떤 근거로 네가 전량 쌀 수입을 안 하게 자급자족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신옥주가 한 방법 거들이에요. 얘 말이 또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리내고 그러니까 제가 반말을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또 가르쳐주러 가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반말을 했더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동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한테 시비거리를 찾는데 없었습니다. 동영상 다 광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말을 했다는 게 자기 아들한테 반말했다는 게 이제 트릿거리였어요. 그리고 열흘을 더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이유는 저한테 아주 좋은 조건의 농업, 연구, 거기 연구소, 엄청난 농장, 뭐 좋은 조건을 다 제시했지만 단 하나였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열흘은 고사하고 하루 이틀이라면 더 고려를 하겠는데 단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이 무당짓거리요 하고 제가 입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저를 예정대로 꼼짝 못하게 하고 이틀을 들볶는데 같이 간 일행은 저보고 저러다가 린치가 나오고 폭행을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라면 죽겠다 하고 저는 대단한 직분자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믿음 오로지 그걸 하나 믿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와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저를 위해서 비행기값이나 거기서 밥은 줬으니까 숙식을 줬기 때문에 피지를 다녀온 결과 보고서를 레포터로 작성을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또 들리는 소리가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왜 사기꾼이냐? 내가 불명예 훼손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기꾼이냐 하니까 벌에 쏘였기 때문에 사기꾼이래요. 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야생 말들이 벌통을 건드려갖고 엎어졌어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주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쿵 하고 놓쳤어요. 그랬더니 벌이 200방을 쏘였습니다. 하고 얼굴이 막 괴물같이 됐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임시 그 조그만 그 야외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저는 벌 많이 쏘여봤기 때문에 큰 쇼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날 벌에 전문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 전문가가 벌에 쏘였으니까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한두 시간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오늘 이런 이 자리를 올까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미 다른 데도 갔는데요. 기자님들 저는 어느 분이 어디 기자님인지도 몰라요. 단지 이 종교라는 것은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함부로 자유 의사 뭐 어떤 피해자가 고발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종교자들은 언론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 오늘 내용을 잘 좀 피해자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신옥주 개인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는 기사를 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